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우디 피무 채널의 주인장 피무입니다. 오늘 또 91번부터 95번 단어까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91번 단어 그럼 같이 보실게요. 낭, 그렇죠. 이 낭이라고 하시면 이성으로 짧게 톡 쳐서 발음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동작 동사로서 뭐 앉다, 그렇죠? 앉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 앉다가 회화에서는 낭 뒤에 이 낭이란 단어 뒤에 동사 뒤에 교통수단 있잖아요. 교통수단. 교통수단이 이낭 뒤에 오게 되면 타다라는 단어가 돼요. 근데 주로 우리 교통수단 중에서 용로 있죠. 용로. 예, 용로. 요 용로를 의미하는 교통수단과 앉다라는 낭이 만나면 이 교통수단을 타다가 돼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타다라는 동사가 뭐가 있죠? 이렇게 큰 하면은 이게 타다라는 동사인데 일반적으로 큰 뒤에 교통수단이 와서 예, 교통수단을 타다라는 문장이 되지만 요 앉다라는 낭 뒤에 용로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이 나오면 요때도 타다가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봐야겠죠, 또. 그래서 예를 들으면 우리 예라는 example에 해당하는 게 또아양이라고 해요. 또아양. 예, 또아양 하시면 여기 example 해가지고 여기 예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또아양 하면은 욕 또아양. 예를 들어드리면 자. 낭하고 우리 택시 있죠? 택시 이렇게 예, 택시라고 이렇게 쓰시면 낭 택시 하시면 택시를 타다가 되는 거고요. 한 단계 더 나가볼까요? 네, 좀한발더 나아가서 우리 연결 동사라고 해서 낭하고 타다 교통수단. 그런데 이 뒤에 가다 또는 오다라는 빠이나 마를 써가지고 우리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즉낭 뭐뭐 바이 또는 낭 뭐뭐 마 하시면 이 교통수단을 타고 가다 바이 그죠? 또는 이 교통수단을 타고 오다라고 해서 아까 택시를 하나 예를 들면 이렇게 택시 해가지고 예, 낭 택시 바이 하시면 택시를 타고 가다. 그러면 택시를 타고 오다 하고 싶어요. 택시를 타고 오다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낭 택시 마 하시면 택시를 타고 왔다 해가지고 요 빠이나 마 뒤에 장소가 나오면 완벽한 문장이 되겠죠. 아, 꿀팁 하나 드려야죠. 또 꿀팁. 꿀팁. 그렇죠? 꿀팁. 네, 꿀팁을 드리면 우리 낭이라는 단어에 예를 들어 이 단어가 붙었다고 봅시다. 이 단어. 요 단어. 요 단어가 붙어서 한 단어의 뜻이 생기는데요. 혹시 이 단어 어떤 의미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좌석, 요때는 어떤 도구를 의미해요. 도구. 여기 앉아라고 할 때, 낭티니라고 하겠죠, 그때는. 그쵸? 낭 뒤에 티니 해가지고, 그때야말로 전치사가 되는 거죠. 이, 그, 저에다가 여기, 장소가 붙어가지고, 여기라는 뜻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요게 이제 here이 되는 거죠. 여기. 그쵸? 이곳. 근데 t가 앞에 있으니까 우리는 앉는 곳 해가지고, 뭐 어떤 좌석이 된다는 건데, 도구도 된다는 거예요. 도구. 자, 왜냐면, 이 도구에 해당하는 t를 쓴또 예문을 한 개만 알려드리면, but 하고 이렇게, 이게 열다죠? 그러면, 병이 뭘까요? 병. 뭐, 구워시였죠. 바로 이렇게. 구워. 예, 요거 키읔입니다. 비읍 아니에요. 그래서, t. 이렇게 해서, 구워. 이런 식으로, t but 구워. t but 구워. 하시면 뭘까요? 병이잖아요, 이게. 병을, 여는 작은 도구 뭘까요? 그렇죠, 바로 병따개예요. 병따개. 예, 이런 병따개 뭐 작은 도구들을 우리가 앞에 이렇게 T도 쓴답니다. 네, 오프너죠 영어로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우리 자르다 그러면 자르다라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자르다. 그렇죠, 바로 땋이죠. 땋, 그죠? 땋. 그러면 신체 부위에서 손에서 요 손톱을 뭐라고 할까요? 손톱. 이렇게 랩 하시고 단모음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땋 하면 자르다, 랩 하면 손톱이니까 자, 티땋 랩, 티땋 랩이라고 하시면 뭘까요? 손톱을 자르는 도구니까 그래가지고 예, 손톱 깎기입니다. 손톱 깎기. 예, 손톱 깎기. 위에도 공간 하나 있으니까 또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네. 우리 담배 태우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자, 일단 재떨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우리가 뭐 떨다 아니면 뭐 이렇게 작은 이렇게 탈탈 터는 행위 있죠. 요거를 우리가 기야라고 해요. 기야.
일성으로. 그리고 담배 하시는 분 담배. 뿌리 이렇게 되거든요. 뿌리. 요게 담배입니다. 그래서 기야 일성 뿌리 해가지고 둘다 일성으로 이렇게 내리면 일단은 뿌리 요게 담배고 기야 하면은 좀 털다니까 담배를 터는 도구. 이게 바로 재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낭이라는 단어 하나로 또몇 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래오래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단어 알아봐야겠죠. 92번부터 94번까지는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발음이 또는 모양이 비슷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아까 낭이라고 안따라는 단어를 했잖아요. 사실 요두 단어는 반의어입니다. 낭 하면 안따였으니까 우리 서다가 되겠죠. 이렇게 쓰시면 우리가 제가 이렇게 쓸게요. 그냥 이은하고 이은하고. 원래 빨리 발음하시면 돼요. Y 발음이라서. 자, 이은 하시고 길게 이은 하고 이제 길게 발음하시면 요게 서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서서 뭔가를 할때 이은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서다라는 의미 말고도 사실 회화에서 굉장히 또 많이 쓰이는 뜻이 있거든요. 이게 서다라는 뜻 말고도 여기 의미를 보시면 오래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 이렇게 야우 붙여가지고 이은 야우라고 하시면 이때는 오래되다와 길다가 만나가지고 수명 같은 거 있죠. 수명. 인간의 수명이 길다. 또는 뭐 세월이 장구하다, 오래되다 이런 뜻이 생겨요. 이은란에도 오래오래 사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야우면 우리 원래 길이 있죠. 길이. 길이가 긴 거고 난하면은 시간 같은 거. 이게 길기 때문에 이은야우보다는 아마 이은란이 더 많이 쓰일 것 같고요. 인간의 수명이 길다고 싶으면 이 이은 앞에다가 나이에 해당하는 단어를 넣으면 되거든요. 나이. 나이가 태국어로 뭐죠? 나이. 네. 아유 이렇게 하시면 여기 나이란 뜻이 있어서 아유 이은야 이은야오 또는 아유 이은난 하시면 오래오래 살다란 뜻이 있어요. 자, 이어서 이은 관련해서 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단어가 우리 요거 읽어보실까요? 이은야 하시면 요거 우리 뭐 컨펌이라고 해서 확인하다 뭐 주장하다 라고 해서 좀 문어체로서 뭔가를 확인하고 또는 체크할 때 이은야 하시면 되는데 주로 확인할 때 쓰여요. 그래서 생활에서는 뭐 이은야 반지 해가지고 이은야 반지 하시면 개좌라는 뜻이 있거든요. 개좌 또는 뭐 개정도 돼요. 그래서 반지 앞에 싸뭇 노트란 단어를 쓰시면 싸뭇 반지 하면 통장이 되거든요. 통장. 이은야 반지 하면은 계좌를 확인하다가 되는 거예요. 계좌 확인. 근데 우리가 계좌 확인보다는 생활에서는 인증으로 좀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실생활에서. 물론 이 인증 또는 보증, 보장이라는 랍롱이라는 단어가 있긴 있는데 요거는 좀 문어체로 쓰이는 것 같고 일단은 인증이나 어떤 확인할 때 회화에서, 생활에서 이은년을 좀 많이 쓰는 것 같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렇다면 전화기의 뜻이 있는 이렇게 윤얀 무드 이렇게 하시면 이게 휴대전화, 휴대폰이니까 휴대폰 인증 정도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윤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서다라는 동작동사도 되지만 오래되다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낭하고 윤하고는 반대말이었고요. 다음 단어 보시면 이렇게 같은 Y 발음인데 이은하고 이렇게 이은하고 이성으로 발음하시면 요거는 우리가 뭐 우리 서류 같은 거 아니면 보고서 같은 거 제출할 때 그쵸? 자 우리 보고서가 뭐죠? 보고서? 보고서 라잉안 하면은 예 이렇게 라잉안 하시면 라이 하면 뭐 리스트라는 뜻이 있어서 뭐 일의 목록이라고 직역이 되지만 라잉안 하면 하나의 보고서 또는 우리 대학교 다닐 때 레포트를 이렇게 라잉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은 라잉안 하시면 보고서를 제출하다. 그래서 회화에서는 윤하고 바꿔 쓸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보내다라는 뜻이 있는 단어인데 보내다라는 단어는 혹시 맞습니다. 송 하면은 우리 네, 송 하면은 보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송 라잉안 해도 물론 맞지만 우리 회사니까 또 오피셜하게 문어체로 가야 되니까 윤 라잉안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럼 송은 언제 쓰냐? 우리 숙제 보낼 때 숙제를 제출할 때. 아, 이것도 답을 써버렸네. 자, 깐반 있죠? 네, 깐반 하시면 깐반 이렇게 숙제를 내다, 숙제를 제출하다가 돼요. 송 깐반 이렇게 하시면
맞아요. 액과산 해도 이걸 제출하다가 되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액과산 하시면 이렇게 발음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받침이죠. 발음이 아니라 액에다가 산이 만나서 이두 음절이 연음이 이루어져서 액과산이 되거든요. 성조도 액과산 114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액과산 하면 서류 또는 문서, 공문서도 좀 해당이 되고요. 이렇게 이은 액과산 하셔도 뭐 서류를 제출하다 이렇게 되니까 보고서 같은 것만 네, 따로 단어 공부만 해주면 좋고요. 자, 봅시다. 네, 다음 단어죠. 자, 그래서 이음 하면은 우리가 빌리다. 근데 우리 빌리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단어들이 있는데 비슷한 단어. 자, 참고해가지고 우리 꾸라는 단어가 있어요. 발음 잘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이성으로 꾸 하면 얘도 빌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주로 돈을 빌리겠죠? 아, 그럼 돈을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다가 자, 발음은 음을 적고 이 밑에다가 꾸를 적고 네, 꾸 이렇게 적고 보이시려나? 응원하고 돈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음원 또는 꾸응원이 되겠죠? 둘다 빌리다요 일단 둘다 빌리다인데 돈을 빌리다 요거는 사인 대 사인 즉 주로 개인 간의 금전 거래를 음을 쓰고요 은행이라든지 어떤 대출 기관이라든지 이자가 발생해서 그런 기관에서 빌릴 때 주로 꾸를 써요. 그래서 꾸응원도 하지만 물론 우리 집 대출, 집담보대출 관련해서 그런 거 받잖아요. 그래서 꾸 뒤에 그냥 반을 넣어가지고 집, 그죠? 그래서 꾸반 하시면 집을 담보로 대출받다 또는 뭐 집대출받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음까지 우리가 알아봤고요. 물론 마지막 단어는 아마 많이들 아시는 단어 같아요. 바로 요거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보실 건데, 자, 파마한 해가지고, 그래도 적어드려야죠. 아, 수준이 다들 이렇게 너무 높으셔가지고, 제가 가끔 이렇게 뭐 한글 이렇게 발음 같은 거 적는 걸 깜빡깜빡 하거든요. 탐하고, 아한 해가지고, 이렇게. 마지막이니까 좀 또박또박 예쁘게 적을게요. 이렇게 발음은 탐아한 해가지고, 탐하고, 아한하고 두 단어가 만나서, 탐하면 우리 하다 또는 만들다 라는 뜻이 있었고, 아한 하면 음식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음식을 만들다, 음식을 하다 해가지고 요리하다라는 쿡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네,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내용,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이상 피무였습니다. 안녕.